네, 안녕하세요, 정경민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저 끝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예,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씨.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중간 자리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정경민 씨. 네,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터보의 김정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TJ 투어 프로 한양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프로 테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테스트는 이렇게 봤습니다라고 과정을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는 안 받고 싶은데요? 테스트? 네? 아니, 준비가 안 돼. 형 생각이잖아요. 저희는 안 받고 싶어서 받아야 되나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KPJ 구자철 회장님이 나오시기로 하셨었어요. 진짜요? 네. 부회장님께서? 아, 네네네.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 그렇게까지? 저희가 아니, 정말 나오기로 하셨어요. 준비가 안 근데 그분이 워낙 바쁘신 분이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KPJ 회장 구자철입니다. 항상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특히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그 컨텐츠가 아주 재밌어서 저도 간혹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연화, 홍인규, 정명훈 그 테스트 보시는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저는 프로 테스트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시니어 대회에 프로룰로 대회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 분 모두 그 압박감을 도리어 즐기시면서 멋진 기량을 뽐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야 뭐 일정만 맞아서 불러주신다면 제가 뭐 다른 데에도 나간 경험이 있고 정말요? 네, 저는 우리 골프 남자 프로골프를 엔터테인먼트처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오면은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시 KPGA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감사합니다. 사실 뭐 프로 테스트를 준비하는 이제 지망생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나 회장님이지 뭐 저희처럼 생각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아저씨 아닌가요? 아니요. 씨 갖고 계셔. 네? 씨 촬영 안 하고 싶어? 맞습니까? 진작 말씀을 회장님. 지금 나의 정명훈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프로 테스트를 지망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 과정을 가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시긴 하겠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프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저희가 이제 프로 테스트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룰 교육을 이수를 받으셔야 돼요. 룰이요? 네. 무슨 룰? KPJ 경기위원님과 경기분과위원님, 경기도협회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이 오늘 가상 테스트를 도와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정도 실력이 아닌데 이렇게 자, 컨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는 거예요? 네, 뒤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컨닝할 사람 옆에 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컨닝을 하지. 네, 드디어 정답 나왔습니다. 벌써? 야, 하연아 씨 내기지. 야, 야. 4점 누구인데, 4점? 에이그, 4점. 자, 6점, 6점, 4점이 나왔는데. 에이그, 이게 모른다. 자기가 4점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당연하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60점, 일단, 하연아 양. 60점? 네, 60점. 아, 잠깐만. 진짜? 아, 뭐야. 진짜 자, 그럼 이제 두 분 중에서 4점. 이거 셋네. 대박. 셋지. 봤지, 미리 봤지. 아니, 안 봤어, 안 봤어. 자, 그리고 나머지 한 분, 홍인규. 아. 와, 다 좋아! 에이그, 똥똥망청이 무시.
같이 하더니 이거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인규 님이 40점을 맞으셨습니다. 야, 너 머리에 똥 만들었니? 와, 진짜 야. 5번 지금 유튜브 그래? 구독자 넘버원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 넘버원? 아, 음악을 들으면 안 돼요? 아, 어, 음악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음악 들으면 안 되지. 어, 밖에서 들리면요? 아니, 봐봐요. 원래 똥멍청이 네. 플레이어들은 주위에 3만원 찾아나와 스윙템프 도움받기 위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밖에서 들리니까 아, 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야,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을 때 문제가 나 OX 문제는 4개 맞췄네. 저 OX는 다 맞았는데 민트가 다 태웠네. 아, 컨시드를 6번이 아, 6번 정답이 뭐였어요? 6번? A구나. A예요? 아, 세벌타예요? 거기서 아, 집어 올려도 되는구나. 우리가 홀까지 거리 정보는 페널티가 없구나. 아, 무슨 채 쓰는지 물어보면 그건 페널티가 있는 거죠. 아, 아 거리는 공유해도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악랄하진 않구나. 아, 내가 하연아 씨한테 졌다는 게 홍인규의 똥멍청이 골프로 이런 정도로 근데 나는 8점 받을 뻔했네. 나는 되게 여기 이 룰 자체가 악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페널티가 없는 부분이 좀 있구나. 자. 일단 지식 수준은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몸으로 움직이는 이제 골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밥 먹고 합시다. 네. 밥 먹고 합시다. 저는 안 먹겠습니다. 굶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경기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마크제로 하느냐 하연아 씨 마크를 정명훈 씨가 홍인규 씨 마크를 하연아 씨가 정명훈 씨 마크를 홍인규 씨가 해서 7개 쳤으면 7개 8개 볼은 완볼 플레이어 합니다. 하단에 공이 들어갔을 때는 9볼점 드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스코어 카드를 놀아드리겠습니다. 잘못 적으면 네, 잘못 머리 그대에 잡고 싸워도 되나요? 아예 물어보면 쉽게 물어보긴 하더라고. 네. 네. No. 아, 나 오늘 바지 입고 왔었어야 됐네. 자, 눈이 오는 게 아니고 우박이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테스트를 한다고요? 이 혹독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박? 어우, 그래요.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빨리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면에 바람. 자! 야! 야, 뒷바라인 보니까 확실히 비거리도. 자, 다음은 홍인규 선수의 선수는 아니죠, 아주. 그래도 가상의 테스트니까. 그렇죠. 오, 추워. 이 선수들 이 테스트 할 때 네. 선수들 자체 내 어떤 기싸움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장 분위기가 공기부터 달라요. 아~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에 이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얘기를 하고 지금처럼 뭐 차이가 나고 막 저렇게 하면 다른 선수들한테 해도 되지만은 저렇게 하는 선수는 없겠죠? 거의 없죠. 아, 거의 없죠. 한샷 네. 집중을 많이 해야 하는데. 네. 샷! 샷! 야 지금 몇 개 칠까가 많네.
맞는 것 같아. 20년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어, 야, 대박날 대박날 조직인데? 이게 대박날 정도예요? 하얗게 눈이 내려와 하는 방문이 나비가 날아다니 어느 죽는 거 아니야? 자, 세 분 다 아주 회원에 잘 올라왔는데 네. 역시 여자분이 라서 거리가 가장 좀 짧게 나오죠. 아무래도 핸디캡이 좀 있죠. 네. 왔어요? 어, 가볼게. 아, 아, 왠지 불안하더라. 아이고. 어우, 뒷땅을 쳤어. 아이고. 아, 자.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테스트 때 저렇게 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정말 간혹가다 있어요. 아, 정말 간혹가다. 정말 간혹가다. 네. 그 간혹가다 있는 샷을 두 번째 샷으로 날리시는데 이런 볼 안 치는데 망했다. 어떻게 지금? 어이구, 야, 많이 간다. 너 공이 왜 거기 있냐? 아, 프로테스트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와, 우리 홍 프로 지망생님이 그 뒷땅을 쳤네요. 하연아 선수 공이 벙커에 빠져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날씨에는 그 벙커가 어떻게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조금 물에 젖어서 좀 딱딱하지 않을까요? 아, 물에 젖으면 더 딱딱합니까? 그렇죠. 조금 아무래도 쿵신쿵신한 벙커라고 해도 이제 젖어 있으면 좀 딱딱해질 수는 있죠. 우와. 아이고. 아이고. 크다. 우와. 너무 커. 스탑. 아,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식사를 아까 전에 많이 하신 것 같던데. 아, 그러셨나요? 정명호 선수 지금 이제 버디 찬스. 정명호 선수 버디 찬스. 보통 저희가 저 정도 거리 되면은 네. 저희는 컨시드를 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회는 아, 호라우까지 끝까지 아, 하셔야지. 기권 호라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어, 탈게요. 나이스 파. 네. 첫 홀부터 버디를 노렸습니다. 예, 프로테스트에 이 아무래도 이제 첫 홀에 눈보라가 휘날린 거는 이 프로테스트의 험난한 길을 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만큼 험난하다. 네.
스타. 야. 오, 나이스 파. 야.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야. 끝에서 반대가 있더라고. 맞죠? 끝에 네. 반대 있었어. 네. 왜 높은 데 계세요? 아니 뭐 딱히 높진 않지만. 키를 키 신으신 거예요? 아닌데요? 어? 아니에요? 근데 두 분 다 훨씬 드라이브 앞에 있고. 이러고 있어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치마 입고? 여기는 뭐 게스트 배려 안 하나요? 네, 그쵸. 게스트 최대한 저희는 배려. 일부러 게스트 배려하려고 우유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는데. 진짜요? 네. 해저드라는 말이 없어졌대. 네, 지금 명칭이 이제 바뀌어서 구제구역으로. 아, 구제구역으로. 네. 구제구역을 영어로 하면 해저드 아닙니까? 너 고민 좀 해봐야 돼. 치겠습니다. 이 나무 치울 수 있나요? 오, 공이 움직일 뻔했다. 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 어? 아,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온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저 맨날 웃으면서 공치고 이랬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쳐온 적이 없는데 분위기가 어색해. 분위기가 아주 나이스. 쳤나? 어, 잘 쳤다. 어우, 가까스로 올리긴 했습니다. 작전 실패긴 하지만. 어우. 자, 피칭 주세요. 피칭.
끝났다. 와. 그림을 만드네. 나무도 있는 것 같고 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후. 이런 거 지금 대상. 어떻게 됐어요? 나 지금 몇 타예요? 네 타입니다. 와, 죽을 뻔했어요. 근데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제가 선택을 네. 잘못했어요. 클럽 자체 선택을 조금 웨지로 좀 편안한 클럽으로 조금 더 편하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피칭으로 좀 붙이신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넣으면 더블. 오, 아직 희망 있다. 비와서 안 그러는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네. 얼어 죽겠습니다. 왜요? 많이 쓰는 말인데. 아니, 많이 썼는데 네. 오늘은 테스트라 네. 말 많이 하지 말래요. 네. 그래도 말하면 안 됩니까? 아니, 저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선배 감독님이 계속 앞에 있으니까. 여기는 파파이브 홀인데요. 저희도 이제 테스트에서 맞고 하지만 거리 좀 나가는 선수들은 여기에서 투어 공략도 그렇죠. 해보고 있습니다. 네. 와! 밀렸어. 와! 밀렸어. 밀렸어. 보기 먼저 치. 화이트인데 같이. 오! 나이스. 아이스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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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많이 나간다.
대박이야. 벌이 진짜 많이 나갔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약간 묘하게 치시는. 되게 웃긴 게 저 분명히 빨간 깃대를 봤거든요. 죽을 뻔했어. 우와. 좋아 좋아. 나이스. 우와.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잘 갔나요? 잘 갔어. 네. 만약에 정말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테스터다. 아까 전에 이제 인구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의 그 마음 심정은 어때요? 웃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니야. 저는 제 이번에도 떨어졌네. 아,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지금 클럽하우스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남일 같지가 않은 거야. 아, 내가 저 나중에 저 나도 벌어질 것 같다. 나 저때 어떻게 멘탈을 잡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 맞아 멘탈. 남거리가 대략 그래도 290 정도? 290 정도요? 네. 아 그럼 저는 투원을 절대로 no.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no. 290까지는 좀 어렵네요. 굿샷! 와우! 쟤 뭐 있지? 진짜 멀리 친다. 살아있어요? 아, 뻥컨 줄 알았어. 대박! 저 이글 했어요! 진짜? 아, 아니야? 공인 줄 알았어. 공인 줄 알았어. 내 거 어디 치고? 아, 저 있구나. 오늘 같은 날씨 실제로 프로 테스트 보셨던 분들이 계시면 진짜 억울할 수도 있겠다. 좋은 날씨에 봤던 분들이랑 오늘 같은 날씨에 봤던 분들은 왜냐면 추우니까 막 그립도 안 잡히고 거리도 안 나가고 바람도 세고 프로분들 진짜 대단해.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프로 테스트를 봐가지고 통과한다는 게 존경합니다. 프로님들 존경합니다. 홍인규 정명훈 오빠는 진짜 잘 치시는 것 같아. 부럽다. 되게 잘 쳐서 부러워요. 아니요, 저희가 되게 여유가 넘치시는데. 아니 저희가 이제 화이트에서 쳐서 그렇지 백트에서 치고 계신 거잖아요. 엄청난 거지. 아니, 부러워요. 오빠들 플레이하는 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약간 좀 여유 있어 보여가지고. 아 저희요? 응. 저는 하연아님이 약간 응. 미안하지만 러프 약간 들어가서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공이 이쯤에 여기. 아니 어떻게 여기 빠질 수가 있어? 와 올라갔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와우! 야, 저분이 저 하연아 저분이 저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렇게 되면은 네. 상대방이 멘탈이 흔들려요. 아 그렇죠. 네, 그냥 뚝 친 것 같은데 올라가 있어요. 거기다가 계속 좋은 자리로 안 가는데도 약간 이번은 못 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또 갖다 올려서 야, 버디 찬스를 만들어. 그렇죠. 와.
프로로서도 조금 무서운 분이시네요. 좀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네. 그동안 저의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이스. 트리플을 한번 버디로 하나 줄여보겠습니다. 프로 테스트 보는데 버디하면 기분 진짜 좋겠다. 그러게. 우와. 근데 프로 잘 하는데 버디하면 버디값 받나? 돈 받나? 루틴을 만들어요. 그쵸. 저 그거 배웠었어요. 네. 다음 올라가실까요? 네. 거리는 공유해도 된다 그래서 채는 안 돼. 근데 내가 알려주고 싫으면요? 알겠어요. 네. 몇 번째를 잡았는지는 안 알려줘도 몇 미터를 봤는지는 알려줘도 돼요? 아니요,
미터인지 이 거리를 얘기해 주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바람을 예상해서 몇 미터를 더 생각하고 쳤다. 그것도 그 뻥을 치는 것도 안 돼요? 네. 그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죠.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몇 미터 보고 치셨어요? 그것도 싫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뭐 이거 적었는데 110m 정도 나왔는데 110m면은 피치 잡지 않았어요? 155m 쳤습니다. 근데 간신히 온 됐어. 와. 저는 6번 쳤는데 짧았어요. 115m 온 되고 나서도 네. 나 여기 오니까 공이 좀 내려왔어. 그렇죠. 살짝 바람이 이렇게 세서 큰가? 어디야? 짧았다고? 나 너무 컸다고 생각했는데? 저 헤드도 뻗었어요 진짜? 몇 번 쳤는데 몇 번? 나 6번 쳤는데? 아니 6번 쳐서는 안 돼. 제가 6번 쳤는데 맞아. 진짜? 내가 7번 쳤는데. 비컬컵이 세게 쳐. 아우 장난 아니구만. 보기입니다. 나이스. 잠깐. 와 이걸 놓쳐? 헤드업을 했나? 헤드업을! 아니 근데 모자를 읽어 써가지고 지금 195 같이 보여요 지금. 나 오늘 유명하신 두 분 나와가지고 튀고 싶어가지고 이거 썼는데 너무 튀는 거지. 야 정말 이런 날씨에 테스트 하나요?
하죠. 테스트는 그리는 물이 고이거나 아니면 막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 아니면 네, 무조건 시합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 날아갔었거든요. 아 날아갔어요? 저쪽 보다 갔다가 지금 왔는데 저희 공략을 해야 되는데 왜 펌프 들어가지? 왼쪽이다. 왼쪽이다. 전략적으로 잘 끌어가셨네. 너무 왼쪽이야. 오, 안 돼. 어? 아닌데. 너무 길게 갔어. 진짜로 테스트 할 때는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다 처음 본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시작할 때 인사를 먼저 나눠요. 아 인사를 네. 나누고. 티샷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카트 타고 셀카할 때 이제 한 번씩 인사하죠. 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나이를 조금 얘기하면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또 전대도 해주고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찍을 때 네. 미리 친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꼭 소주집에서 친해지거든요. 부러운데요? 네.
치라고 치는 걸 오늘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생각보다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아, 저 정도가 잘 치는 거면은 네. 저도 쳐도 될 뻔했어. 하지 않을까. 뭐, 이날 씨에 가능하시겠어요? 아우, 이날 씨는 안 되죠. 아우, 튀었어. 아유. 아우, 튀었어. 자, 셋 다 비슷. 아, 롱맨트. 우와! 굿샷! 아니 이런 저기 프로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아, 그래,